김정은님을 위한 2020년 결산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2020년 한 해에도 크리에이터님은 10, 100, 1787분 분량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크리에이터님의 땀과 노력으로 거둔 결실을 마땅히 기념해야 할 때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그 결실을 함께 되돌아볼까요? 나의 한해 돌아오기 역대 하이라이트. 제가 유튜브에 가입한 지 1시 100천 4134일이래요. 4134일이 되었대요. 첫 동영상 업로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팬들은 좋아요 버튼을 2446번을 누르며 열광했습니다. 또 감사하네, 좋아요를 2466번이나 눌러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뭐 하도 욕먹는 댓글만 있어서 좀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또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어떤지 감동이 밀려오네. 좋아해 주시 2446번을 좋아요. 해줬대요. 감사합니다. 커뮤니티가 성장하여 990개의 댓글이 달렸고 동영상이 407번 공유되었대. 어머, 내 동영상이 공유돼요? 아, 내가 여기저기 뿌린 것도 많아요. 뭐 저기 트위터에도 뿌렸고 또 문재인 청와대에도 보내고 어쩌고 그런 건 있어. 숫자로 보는 2020년. 2020년은 크리에이터님의 해였습니다. 올해 299명의 구독자와 299명의 구독자와 일시 백천만 78,749회의 신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2020년 시청자들은 크리에이터님의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1시 100, 1000만, 10만, 14만 8,942분을 사용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2020년 크리에이터님의 동영상은 팬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1시 100, 2155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응? 그러니까 전체 2,446개 중에 올해 2,155개의 좋아요를 받았대요. 나의 한해 돌아보기. 크리에이터님은 2020년의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우리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영감을 주는 콘텐츠로는 활발히 활동해 주셔서 영감을 주는 콘텐츠로 늘 활발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린샷을 찍어 나의 한해 돌아보기 해시태그로 팬과 공유하세요. 뭐 스크린샷을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그럼 이 이메일을 저기로 보라는 건가? 아니 제가 요즘 아니 그 언젠가부터 뭐 히피 뭔가 50대 뭐 저기 유튜브가 저 가끔 추천 영상이 뜨는데 제가 좀 싫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싱글은 아니고 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어저께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뜨게 되면 언젠가 보게 돼. 그래서 봤어요. 근데 너무 자유롭게 살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제 이제 그 형편을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 저 이쪽 그 43, 뭐그 미친년을 죽여버리고 싶어가지고 화가 막 너무너무 나. 또 화가 났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이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 저 집을 진짜 폭파시켜버리고 싶은데.